안녕하세요. 로즈입니다. 오늘은 복합운동 세 가지를 진행해 볼 건데요. 첫 번째, 스쿼트 그리고 프레스, 어깨, 그 다음 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 등 마지막으로 런지, 킥! 바로 복부 운동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복합운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유산소 그리고 근력을 한 번에 동시에 잡을 수 있다라는 거. 그럼 오늘도 나를 위한 10분 투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가자, 가자. 첫 번째로 스쿼트 그리고 프레스 연결 동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발의 너비는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주시고요. 덤벨을 어깨 위에 얹혀주십니다. 덤벨이 없을 경우에는 맨손이라든지 물병을 이용해 주셔도 괜찮아요. 자, 이 상태에서 스쿼트 기본 동작 진행하시는 거죠. 엉덩이를 뒤로 빼시면서 쭉 앉아주셨다가 일어서실 때 양팔을 쭉! 다시 한번. 앉았다가 일어설 때 양팔 쭉!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총 10회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준비, 시작! 하나. 후, 둘, 호흡을 자, 셋, 넷, 다섯, 뒤꿈치로 밀어주세요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고생하셨습니다. 자, 두 번째 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 연결 동작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양발의 너비는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덤벨을 양손에 잡으시는 거죠. 코어 긴장, 어깨 펴시고 이 상태에서 스쿼트 동작, 엉덩이 빼시면서 앉아주세요. 그 상태에서 덤벨을 모아주시고 무게중심이 좀 앞으로 쏠리게 되겠죠? 데드리프트로 연결, 그리고 쭉 상체를 펴주십니다. 다시 한번 스쿼트 앞으로 연결. 이렇게 총 10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준비 시작. 하나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고생하셨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발을 뒤로 빼주시면서 런지 동작 들어가셨다가 킥!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, 오른쪽 10회, 왼쪽 10회. 각 10회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넷. 열. 고생하셨습니다.